아, 안녕하세요. 그 뭐지? 닭껍질 오늘 출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. 혹시 가격이 얼마예요? 3,500원이요? 그러면 한 3개 튀겨주시겠어요? 예? 3개요? 네네. 3개 없죠. 아, 이거 왜요? 미리 네. 해동시켜놔야 되는데. 네. 지금 해동인데 하나도 없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저도 하나 먹어봐야 돼요. 오늘은 닭껍질 튀김 냠냠냠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나왔지. 비비큐 닭껍질 튀김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비비큐의 닭껍질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3,500원이고 그람수는 200g이에요. 그래서 원래 요것보다 좀 더 많았는데 오면서 먹고 아내랑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. 소스. 치폴레 소스예요. 아, 이거 KFC의 그 소스랑 맛이 진짜 비슷한데 아주 칼칼한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그런 맛. 치폴레 소스. 치폴레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?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일단은 그렇습니다. 잘 어울려요. 얘도 근데 좀 짭짤해요. 왜 그렇게 했지? 짠 이유가 있나? 예전에 그 뭐지? 댓글로 어떤 분이 KFC 닭껍질 댓글에다가 아, 아무래도 좀 닭껍질을 튀기면 느끼할 수 있는데 그 느끼함을 약간 짠맛으로 감추려고 짜게 한 것 같군요.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 얘도 그래서 좀 짠가? 그래서 일반 황금올리브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짜요. 근데 KFC보다는 조금 덜 짠 것 같아. 그리고 얘는 살짝 칼칼한 매콤함이 있어서 비주얼은 황금올리브와는 전혀 다르고 안에 뭐 겉에 이런 튀김 느낌이나 이런 것도 황금올리브랑은 되게 다른데 약간 맛은 황금올리브의 느낌이 있어요. 약간 그 약간 고소하면서 살짝 칼칼한, 살짝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, 황금올리브.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아내가 아까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서 여러 개 사오지 왜 하나밖에 안 사왔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.
아, 근데 아마 이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제가 그 사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BBQ는 닭이 다 신선육, 그러니까 냉장 닭인데 얘 혼자 냉동이래요. 그래가지고 얘를 팔려면 미리 해동을 시켜놔야 되는겨. 근데 한번 해동을 시킨 걸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해동시켜놨는데 안 팔리면 버려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그 재고 관리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하나밖에 못 산 이유도 뭐 혹시 몰라서 그냥 두 개가 매장에 있는데 하나만 해동을 시켜놨대요. 오늘이 출시하는 날인데 하나만 해동을 해놨대.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 개 달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세 개 없다고.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냉동실에 있어서 못하고 하나만 가져가라고 해서 하나만 사왔거든요. 그리고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주문하면 수요일날 도착한대요. 그래서 아마 수요일날 저녁? 아니면 오후쯤 돼야 아마 이거를 좀 많이 드실 수 있을 건데 이 영상이 지금 반응이 좋으면은 수요일에 사장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겠죠? 근데 반응이 그저 그러면은 또 많이 주문을 안 할 거고 해동을 많이 안 시켜놓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드시기가 점점 힘들어지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.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동네에 있는 BBQ를 어제 일요일 날에 이거 나온다는 소리를 딱 듣고서 막 전화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다 수요일 날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만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가서 사왔거든요. 아 이거 그래 좀 남겨놔야 되겠다. 요거는 아내를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계속 아 자꾸 땡기는 맛이야 더 먹고 싶은 맛이네 계속 이래가지고 약간 좀 그랬는데 요걸 다시 갖다 줘야 되겠어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